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경기와 강원 등의 고랭지 물량도 홍수를 이르면서 산지 폐기 등의 파동이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해남 산이면의 배추밭입니다. 굳게 속이 들어찬 배추가 연그러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도 좋고 병해충도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배추가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20% 가까이 늘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폭락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상인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전남의 배추는 통상 경기와 강원 등의 고랭지 물량이 소모되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고랭지 작황도 좋아서 아직 시장에 물량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미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추락해 10kg에 3,00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김장철을 앞두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김장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달 한 10일경부터 출하가 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진짜 이 배추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가겠느냐. 정부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산지 폐기 등의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인데 올해도 밭을 갈아엎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나마 절임 배추로 판로를 넓히고 있지만 올해는 이 가격도 낮춰야 할 형편이어서 농가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황이 금년에는 양호해서 생선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생육 단계별 면적 조정을 통해서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창 수확의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지만 오히려 농가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